여드름은 단순히 피지 분비가 많고 기름기가 많다고만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이제 머리에 린스 컨디셔너 같은 거를 하면 개미발생제가 이 부분에 단백질과 결합해서 남는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입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각질의 탈락과 피부 재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여름철 피서 가서 수영복을 입거나 파여있는 옷을 입을 때 등과 가슴에 나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겨울철이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가려져서 등드름, 가슴드름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두꺼운 옷이 통풍을 막고 또 철이 자극을 하면서 등에 생기는 땀과 피지로 인해서 여름보다 더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등드름과 가드름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등과 가슴에서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얼굴에서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피지선이 발달된 부위에 생기는데 가슴 위쪽과 등에도 피지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 또 피지 분비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면포를 형성해서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바디로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한 경우, 모공이 과각화되어 있는 경우 뭐 등등의 열이 생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호르몬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하죠. 이 부위는 겨울철에도 몸드림이 생기는 분이 많은데 딱 붙고 두꺼운 올로 된 거 이런 거 입으실 때 좀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한 많이 사용하시는 헤어 제품에서도 이게 머리를 감고 할 때 내려가면서 흐르잖아요. 모공을 막거나 또는 피부에 자극을 주고 면포를 자극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제 머리에 린스 컨디셔너 같은 거를 하면 개미발생제가 이 부분에 단백질과 결합해서 남는데 피부에서도 조금 영향을 주게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스친다든지 이런 이유에서도 여드름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는 동안도 계속 압력을 받고 히터를 틀어놓고 자면 등에 땀 차고 그러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도 있겠지요. 여드름은 단순히 피지 분비가 많고 기름기가 많다고만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름기가 많은 거하고 물기가 적은 거하고는 반대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모공이 막히고 피지가 있는데 잘 배출되지 않고 표면은 건조하고 뭐 이렇게 될 경우에도 여드름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 여드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른다든지 열심히 또 비누를 닦는다든지 이러실 수 있는데 오히려 피부에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피지 분비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더 활발해져서 피부에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경향을 건조한 겨울에는 몸 일부와 또 입 주변, 턱 이쪽에 이제 많이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몸에 여드름이 있더라도 피부 상태에 맞는 너무 뭐 끈적거리고 유분이 많지 않은 보습제를 좀 발라주시는 것이 오히려 건조한 피부 여드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몸에 나오는 여드름의 치료 방법은 얼굴 치료 방법과 뭐 유사합니다. 다만 등과 가슴의 피부는 얼굴보다 좀 두껍기 때문에 모공의 각질에 의해서 막히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박피제로, 필링제로 각질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 압출, 레저 치료, 항생제, 피조절제 등으로 여드름균을 줄이고 피지 분비를 줄이고 하는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의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운동하셨거나 땀 흘리신 직후에는 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샤워를 가볍게 해주시고요.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거 기본입니다. 샤워하실 때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약산성 세제를 사용을 하시는데 너무 강하게 닦아내는 거, 고형 비누로 빡빡 문지르거나 톨로 문지르거나 이런 것들은 과하게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사용하시는 세제는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 어떤 게 약산성인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일단 베이비 샤워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중성이나 또는 약산성의 pH를 가지고 있고요.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대신에 아미노산계, 당류계의 계면활성제 또는 양이온성, 양측성 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극 적고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몸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탕을 처리한 탄수화물 튀긴 거, 음식, 밀가루 음식, 탄수화물 아주 높은 음식들,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피해 주시고 몸에 두껍게 쌓여있는 각질을 이제 부드럽게 제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컨디셔너나 린스는 가급적 사용하시지 않거나 사용하실 경우에는 몸을 타고서 이렇게 흐르지 않게 따로 머리를 감아주시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은 등과 가슴에 난 바디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과 가슴 피부는 얼굴보다 두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생이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얼굴 여드름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는 특성이 있고 흉터나 색소 집착도 더 오래갑니다. 따라서 여드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자가 작용해서 나타난 것들을 좀 통제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재발은 좀 흔한 편입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최소화해서 흉을 가급적 안 남기게 하는 치료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있는 거에 너무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하게 씻거나 때를 밀거나 뜯어내거나 또는 자가 박피 이런 것들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